거룩한 분노로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와 부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가 병들고 사업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육체는 건강하게, 망해져가는 사업은 축복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죄와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종교인들은 돈과 음란함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사업가들은 거짓과 탐욕으로 노동자들을 사기치며 착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는 거룩함을 잊어버린 시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돈과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음란함으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죽어버린 영혼육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거룩함으로 다시 새롭게 우리 모두는 부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따면 거룩해질까요? 봉사를 많이 하면 거룩해질까요? 헌금을 많이 하면 거룩해질까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거룩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노력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 위해서 만든 거짓된 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짓된 열심을 내면 결국은 그 사람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절망과 좌절이 그 사람을 슬픔으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입술로 큰 목소리로 나의 구원자 주님을 찾을 때 성령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면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여러가지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 죄와 사망이 떠나갑니다.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이 떠나갑니다. 참 자유와 기쁨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인간의 열심을 내고 인간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과 바람이 우리를 거룩해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롭게 내 안에서 거룩한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은 성령의 나타남을 회방하고
핍박과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반드시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을 내쫓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은 성령을 회방합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 가정, 직장에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은 죄를 짓게 만들고 성령의 나타남을 회방을 하기 때문에 절대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타협을 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공산주의, 주사파, 종교조, 민노총 같은 원수 마귀 사탄 귀신과 타협하지 않고 감옥에 가면서까지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죽은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건물만 십자가에 매달아 놓았다고 해서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는 인간의 노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썩어 죽어버린 생명이 없는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의 소굴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죄와 사망에 죽어있는 대한민국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되는 곳에 거룩한 성령이 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모든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됩니다.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이 떠나갑니다. 죄와 사망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과 음란함과 싸워서 이기길 원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주사파와 공산주의, 종교조, 민노총과 싸워서 이기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타협을 하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은 거짓말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주사파, 공산주의, 종교조, 민노총이 떠나갈 때까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애국운동과 천만조직운동은 대한민국이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야 합니다. 정치는 권력과 탐욕으로 썩어 있습니다. 종교는 돈과 음란함으로 죽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정광훈 목사님과 우리 모두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분은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가봉을 세 번이나 갔다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광화문에서 거룩한 분노로 원수 마귀 사탄 귀신과 싸우지 않았으면 이 대한민국은 주사파 공산주의로 인해 사라졌을 것입니다. 천만 조직으로 대한민국이 하나 될 때 이 대한민국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발전과 예수한국 복음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거룩한 분노로 천만 조직으로 일어나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 대한민국을 죽이고 멸망케 하는 죄와 거짓과 음란함은 다 떠나갈지어다. 병들게 만드는 미움, 시기, 질투, 욕심을 갖다주는 원수 마귀 사탄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가난하게 만드는 원망, 불평, 근심, 걱정, 두려움은 다 떠나갈지어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좌파 시민단체와 주사파 공산주의 종교조 민노총 귀신은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거룩한 성령을 불같이 바람같이 받을지어다.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 원수 마귀 사탄 귀신과 싸워 승리할지어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가난은 다 떠나갔으니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라. 이 모든 기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졌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항상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반드시 기적은 여러분들에게 일어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